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요즘 3세팅 또 3초월 3전무후무 이 9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번 주 산업전도학 핵심 때도 이제 아주 많이 강조됐던 전무후무한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제 잘 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무엇을 남겨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많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종교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복음과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빼고 역사상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복음,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요, 전무후무한 복음이요, 전무후무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능력이시죠.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현장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굉장한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상담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상담을 잘해요. 사람들이 이제 즉석에서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을 주는데 아주 상담을 잘하세요. 뭔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자, 그런 중에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어떤 상담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분인데 그 상담하는 내용이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자기 아내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디 갔다 와 보니 아내가 집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담이죠. 근데 자기는 지금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 말다툼하고 나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막 사랑하고 보고 싶으면서도 막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정신과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다는 거. 자, 이런 상담입니다. 쉽지 않은 상담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상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상담을 잘해요. 말다툼 해가지고 자살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 다 자살해야 된다. 당신 때문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라. 그리고 지금 후회한다고 슬퍼한다고 괴로워한다고 죽은 아내가 돌아오나? 물어요. 돌아오나? 못 돌아. 못 돌아와. 못 돌아와.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그렇게 많이 슬프지만 한 달이 지나면 어떨까? 조금 낫겠죠.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나면 어떨까? 1년이 지나면 어떨까? 조금 낫겠죠. 나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조금 괜찮아질 거야. 혹시 시간이 지나도 안 괜찮아지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니까. 정신 문제 온 거니까.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고 그래 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질 거야. 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고, 2년이 지나면 조금 더 괜찮아지고, 3년이 지나면 어떨까? 많이 괜찮아져. 많이 괜찮아져. 자, 그렇다면, 어차피 괜찮아질 건데, 3년 뒤에 괜찮아질래? 지금 괜찮아질래? 그 선택이야. 어차피 괜찮아질 건데 왜 3년 동안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생하느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괜찮아지라 그러면. 당신 때문 아닙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웃으면서 다녀. 괜찮아.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 혹시 뭐 생각 있으면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 일찍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깎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 참 상담을 잘하신다. 그러나 불신자가 할수 있는 최고의 상담, 종교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상담. 참 잘하시지만, 참 잘하시지만. 그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뭔지, 왜 인간이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구원은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제 영원히 사단과 결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과거에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단과 상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사단과 영혼이 상관없습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 10마리, 100마리가 나타나서 내 목을 졸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날, 믿어지는 만큼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는데, 그 완전히 믿어지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단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는 생명이요,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과 영원히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 보좌에 가져가시고 하늘 보좌에서 응답을 쏟아내시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까지. 자, 이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이지요. 그리스도의 삼직,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고 이 일곱 가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곱 가지 축복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직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일곱 가지 축복이 바로 영접의 의미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영접 기도의 의미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 기도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내 인생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게 되는 그 영접.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인생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축복 10가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완성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구원은 전무후무한 복음과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만남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바울과 마치 브리스가의 만남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고 불렸던 로마서 16장 제자들, 중직자들과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복음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알고 믿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 고난받고 그것을 위해 죽음도 아끼지 않는 그 참된 그 이제 삶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 응답도 좋지만 고난이 와도 괜찮고 축복이 좋지만 핍박이 와도 상관없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그 1세대 목사님들을 공격했는데도 줄기차게 30년 동안 30년을 하루같이 3일같이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외치고 복음만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사랑하는 장로님, 복음 사랑하는 권사님, 복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이런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와 성도들을 만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딴 거 안 하고 딴 거 대충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오직 세계복음화만을 위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은 140개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237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 본부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요즘 부산에 사는 다민족들이 계속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파악해 보니까 거의 20개 나라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저도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또 뭐 지금 스리랑카, 인도, 이번 주는 지금 이제 10월 말에 있는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하나님 계속 문 열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복음과 구원, 전무후무한 만남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걸어가다 생각해도 감사하고 밥 먹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순간순간 속을 수 있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 정말 감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단체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전무후무한 시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전무후무한 시간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 2번의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3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3시대. 237 나라가 살아나고 있는 237 시대. 여러분, 140개 나라, 150개 나라 문이 열렸는데요. 237개 나라 지금 60% 가까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237 시대. 영육 간에 병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증인으로 변화되고 전도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 시대. 드디어 렘넌트들이,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현장. 그러니까 뭐 이제 국가 중요한 기관에도 들어가고, 중요한 산업 현장에도 들어가고, 중요한 문화 현장에도 들어가고 드디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렘넌트 시대. 자세히 말씀드린 그렇지만 지금 국가의 중요한 곳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문화 선교사들이 곳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날 요셉이 받았던 다윗, 또 다니엘, 에스더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3시대를 맞이하여 이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쯤에 도로 개설 허가가 이제 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를 이제 마무리해서 또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길이 허가가 되면 건축 허가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 흐름으로 지금 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는 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임마누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시대. 3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30년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237 나라에 빛을 비추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완전히 한 번에 연결되고 또 그들이 한 번에 찾아올 수 있는 237 OTP 시스템이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면서 임마누엘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임마누엘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표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인생에
마지막 인생 작품이 뭘까? 여러분,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열심히 직장 다니고 밥좀 많이 먹다가 와라.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 와라.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아도 후회 없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구원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생존케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날, 우리 인생에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아침에 눈을 뜨고 계십니까? 떠지니까 뜨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아침에 눈을 뜨고, 왜 아침에 숨을 쉬고, 왜 우리는 밥을 먹어가면서 살아야 되고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까? 왜 먹고 뛰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바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는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진지하게 진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 작품이 뭐냐?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장례식이 벌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인생을 추억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우리 후손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장로님은 이러이러이러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살았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였다. 이분을 통해서 살아난 제자들이 막 장례식에 꽉 차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장례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분은 시달리다가 갔는데, 이분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다가 갔는데, 오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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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다 갔는데,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싸우고, 시간 낭비하다 갔는데, 장례식 인도할 분이 할 말이 없으면 되겠어요? 단순한 장례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내고 방향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 여기에 대한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내자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고 막 위대한 거,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직장도 못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어디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완전히 내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기도하고 스케줄 미리 체크하고 오늘 가야 되는 곳, 만나야 되는 사람, 해야 되는 일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저의 하루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오늘 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앞에, 후손 앞에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최고의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곳으로 가야 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를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인생 작품이 되도록, 내가 다니는 우리 직장이 인생 작품이 되도록,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지금도 저는 저희 집 아이 그방 안쪽에 있는 베란다에서 지금 수요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수요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얼마 전에도 중국 집중훈련하고 전 세계 사명자들을 만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이 베란다에서 다 살리고 말씀 전달 다 하고 심부름 다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237센터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237센터에 237복음의 언약을 잡은 그 장소가 237센터다. 저희 이 베란다는 237센터요,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뭐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그 장소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내게 주어진 일, 지금 우리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 그거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이면 구역장, 다락방이면 다락방, 또는 어떤 중직자들은 중요한 교회에서 어떤 뭐 여전도회 회장, 또뭐 남전도회 회장, 또각 교회 여러 가지 국에 뭐 교육국, 장학국, 또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생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에드하트라고 하는 NGO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파라 사역을 합니다. 세계복음화 전체 사역을 할 건데, 교육 NGO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237 치유 서밋을 섬기면서도 지금 한국과 전 세계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계획을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이제 그 교회 광고도 드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그 홍보도 하게 될 것인데, 뭐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어디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렘넌트 한 사람. 그 렘넌트 한 명을 돕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영육간의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치유하고 세워나가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작품. 오늘도 어떤 청년하고 아침에 줌으로 이렇게 치유 다락방 했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요. 지난주에 그렇게 글을 쭉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목사님과 함께 하루 한 20분씩 잠시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참 감사하죠. 한 4개월 전에 만날 때는 째려보고 말도 안 하던 사람인데, 째려보고 말도 안 하던 청년이 지금 매일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말씀 꽂고 2시간씩 등산하고, 이제 아예 습관이 됐대요. 말씀 듣지요, 운동하지요, 말씀 또 적용하면서 치유 다락방 하지요, 예배하지요, 밤에 기도하지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해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만나고 있는 TCK 한 명,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 또 유학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많이 들었던 것처럼 서울의 어떤 권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사람들 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합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 도왔는데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2,000명 제자를 움직이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됐다고. 완전 인생 작품인데 그거 역시 한 사람을 돕다가 거기까지 가신 겁니다. 보니까 뭐 치유 사역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사람 돕다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렘넌트 사역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사람 돕다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또 마약 치유 잘하는 또 교회 한 사람 돕다가 무속인, 다민족, 또 국제 결혼한 여성 잘 돕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돕다가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 포항에 그 어떤 권사님, 우리는 한 사람 도왔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두고 이 네 가지에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다 보면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까지 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신학교 사역을 많이 합니까? 제가 신학교 사역하려고 막 머리 쓰고 방법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현장 하나하나, 인도받다 보니까, 이제 30년 만에 여기까지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을 개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 남은 인생에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두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를 참고하시면서 아직도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안 잡히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2021년 이제 10월 중순입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두고 특별한 집중의 시간을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또 40일이면 40일, 올해가 다가기 전에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 한 달이나 40일 정도 특별한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딱 결단하세요. 주제는 요거,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찾아가는 40일 집중.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하고 집안일도 있고 바쁘신데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말고 새벽기도 활용하시고 새벽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집중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그 전이나 후로 집중기도 하는 거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하시면 좋지만 깊은 기도 속으로 새벽에 들어가시고 또 그 30일이나 40일 집중기도 할 때는 밤 정시기도 제대로 하십시오. 밤에. 낮에는 활동하셔야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시고 밤에는 반드시 말씀 하나 들으시고 유 목사님 주간 메시지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반드시 말씀 하나 들으시고 기도 수첩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어떤 복음 편지를 듣는다든지 현장 복음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밤에는 반드시 메시지 하나 녹취하면서 기록하면서 들으시고 듣고 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답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딱 잡고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밤에 내일 스케줄을 미리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고 내일 누구 만나고 어디 가야 되네? 내일 스케줄을 놓고 미리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그게 삼오늘입니다. 내일 스케줄을 놓고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 계획을 생각만 해도 그게 삼오늘이에요.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떤 만남을 두고 전도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내 간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 지금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와 있으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내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내줄 수도 있고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아침과 밤에
하루에 두 번만 제대로 집중하시면서 한 30일이나 40일 정도 여러분 좀 작정하시면 좋겠고, 꼭 제가 막 프로그램처럼 일을 안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딱 결단해서 작정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전무후무한 이미 주신 복음과 구원, 만남의 축복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마지막 인생 작품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전무